네, 오늘 대부분의 전문가가 상승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5명 가운데 4명이 상승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1명은 보합권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청환 부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JS 커퍼레이션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ISIC의 안지영 팀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펄어비스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SK하이닉스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KTB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현대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 역시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메커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 ISIC의 안지영 팀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창환 부장님, 우리 증시는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비교적 선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네, 어제 이제 글로벌 그저께 이제 나스닥 증시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우리 증시가 상승했던 거는 연휴 들어가기 전에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2.3% 정도로 있는 상태에서 우리 장이 마감을 했는데 그날 이제 그 나스닥이 0.41% 상승 마감을 했고요. 우리 장이 쉬는 동안에 빠졌는데 그저께 하락했던 거 이전에 이제 양봉 두 개가 뜬 게 있거든요. 그 양봉을 벗어나지 않는 정도의 조정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 어제 이제 미국장도 상승이 좀 강하게 좀 나왔습니다. 그 파월의장 그 의회 발언 이후부터 상승폭을 키워갔고 다만 이제 유가라든가 원자재 가격 상승이 워낙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막판에 약간 차익은 매물에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대부분 섹터들이 상승을 했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불확실성 지속되고 있지만 오늘 저녁에 2차 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지금 그 아시아 증시보다도 우리 증시가 좀 더 견고한 모습은 아마 그 러시아의 그 MSCI EM에서 퇴출 이슈가 좀 같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방금 결정된 게 이제 그 3월 9일에 러시아가 이제 MSCI EMGC에서 퇴출이 좀 됐다는 속보가 좀 나왔고요. 러시아가 이제 MSCI EMGC에는 3.2% 정도 비율이 있고, 이게 직접적으로 인덱스 자금은 8천억 정도가 이제 직접적으로 국내 증시에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를 추정하는 자금이 4조 3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추정 자금까지 생각하면은 꽤 한 4조 정도의 규모의 외국인 자금들이 유입될 수 있는 호재가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호재가 있다는 측면이고, 그 지수가 이제 고점 대비해서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어쨌든 시장 참여자들은 계속 여기서 뭔가 그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는 거죠. 어제는 뭐 그 방산이라든가 에너지, 기철금속, 수산 관련 종목으로 강세했는데 어쨌든 거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또 수혜가 되는 종목들을 찾아서 지수보다도 종목 단위에서의 뭔가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자금들이 움직임들이 있고 또 수출 2월달 수출 데이터 나왔는데 그 20.6% 증가 나타났고요. 3개월 만에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일부터 20일까지 적자였는데 막판 10일 가지고서 흑자 전환이 됐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이고 중국 제조 PMI라든가 비제조 PMI 정도 모두 즉각 호조되어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고 지수가 3,300에서 2,600까지 빠진 포인트를 계산하면 대략 한 70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700포인트가 빠진 그런 상황은 언제였냐면은 코로나 팬데믹 때였습니다. 2,100에서 1,400까지 빠진 거고 그리고 그 이전으로 또 돌아가면은 금융위기 수준 정도 금융위기 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그때 그 정도 이상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 지금까지 하락장에 맞은 거는 역대급 하락이었다. 그러면 지금 측면에서 우리가 뭔가 두려워하고 전쟁 우려 때문에 이걸 피해 나가기보다는 지금부터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적합 매수하고 가지고 있다면 버티고 가야 될 거라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저녁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2차 협상 주목해 봐야 될 거고요. 바이든 대통령 연설문에 북쪽 연설 내용을 보면은 뭐 자유 진영에 대한 동맹 강화에도 강조했고 뭐 그 재택근무 더 이상 하지 말자 미국 내 생산력 개선에 대한 강조도 했고요. 또 위드 코로나 전면적 위드 코로나에 대한 저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리오프닝 쪽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시장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마지막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보다는 종목 위주로 접근한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리오프닝 쪽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안지혁 팀장님, 우리 증시는 좀 하락세가 멈춘 것 같은데요. 3월 증시 어떻게 보세요? 네, 우리 증시가 2월 한 달간 상황을 좀 보시면은 추가 하락이 나오지도 않으면서 전 세계 주요 증시와 비교해봐도 굉장히 좀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등락률만 비교해보셔도 1월에 비해서도 매우 차분한데
종합주가지수 기준 월중 고점과 저점의 등락률 차이가 5.47%포인트 정도로 1월에 14.1%포인트보다도 훨씬 낮았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 권역에 들어와서 횡보하는 흐름으로 보여지지만 또 변동성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적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는 구간이었는데요. 어떤 날은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의 5배가 되는 날이 있었고 반대로 어떤 날은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의 5배가 넘는 날도 있을 정도로 20거래일 기준으로 절반 동안은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숫자가 크게 벌어지는 이런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오락가락한 통화정책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지정학적 위기로 하루는 낙심하고 하루는 좀 안도하는 이런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특히 이런 시기에는 투자에 있어서 더욱더 조급해지는 특성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코스피 200 상승 시 2배로 수익이 나는 코덱스 레버리지하고 하락 시 2배로 수익이 나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등 레버리지 ETF에 대한 거래가 크게 늘어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의 경우는 하루 주가 변동률을 추종하기 때문에 급등 급락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손실이 커질 수가 있고 상승폭을 하루 만에 반납하는 경우도 생기면서 투자가 아닌 투기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서 지향을 하셔야 되고요. 투자에서 가장 독이 되는 것이 조급해지는 것인데 단기적으로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는 투자는 리스크가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비노업을 가지고 지금 저평가된 종목을 발굴해서 분할 매매로 접근해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보시면은 걸프전이나 이라크 전쟁, 크림반도 등 전쟁 이슈들은 오히려 전쟁이 직접적으로 발발한 후에는 오히려 주가가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었고 같은 맥락에서도 이번에도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은행을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내놨기 때문에 러시아의 MSCI 지수 퇴출로 우리 증시는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MSCI 신흥국 지수 내 러시아 주식의 비중이 약 3.3% 수준인데 러시아의 지수 퇴출 시 우리 증시의 패시브 액티브 자금 4조 혹은 그 이상이 유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긍정적인 흐름을 충분히 기대해봐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과거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에는 지수가 우상향을 했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조급함을 버리고 좀 긴 호흡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이창환 부장님. 네, 뭐 JS 코퍼레이션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시장 대비 때 좀 강한 모습인데 좀 조정을 좀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도 매수를 하고 싶은데 자꾸 올라가서 기다리는 입장이고 4분기 실적 발표를 했고요. 동사가 이제 그 의류랑 핸드백 쪽 그 OEM, ODM 업체인데 보통 그 의류 OEM 업체들은 4분기 실적 상당히 좋고 1분기 이제 비수기인이 보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4분기 그 1분기 때 주가가 대체로 빠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세시럽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그런 사례를 볼 수 있는데 동사가 이제 그 핸드백 그 수주가 작년 4분기부터 이제 급증하고 있는 게 주요 고객사인 뭐 마이크 코어스, 코치, 뭐 케이트 스페이드 이런 쪽이 그 핸드백 재고가 좀 바닥에 나가는 상태라서 지금 수주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 하다 보니까 1분기에도 이례적으로 동사의 실적이 좀 좋을 거로 보고 있고요. 그 작년 2020년 8월 달에 약진통상을 그 의류 OEM 업체 약진통상을 인수함으로써 볼륨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액 1조가 넘어가는 그런 구조가 나타날 것이고 올해와 작년, 올해 내년까지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지금 밸류에이션이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해서 6배입니다. 내년 기준으로 PR 4배 수준밖에 안 되는데 보통 OEM 업체들의 평균 PR이 10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싼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동사가 역사적으로도 PR 하단이 6배 그리고 상단이 12배를 받았고 평균 10배 정도 받았습니다. 어떤 걸로 감안했을 때는 좀 어쨌든 매수 기회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동안 밸류에이션 할인을 받았던 이유 중 하나가 2022년 올해가 실적 피크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은 내년도 사상 최대 실적에 기대가 되는 만큼 충분히 지금 적가 매력이 있다는 것이고요. 올해 실적과 내년 실적 추정치가 계속 상향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또 미국 리오프닝에 따라서 의류 소비와 그리고 외출하면서 핸드백 같은 그런 수요가 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관련 바이어들의 지금 오더가 좀 급증하고 있다는 것들. 그래서 생산 가동률이 지금 100%에 좀 달하고 있고요. 의류라든가 의류 쪽 의류 핸드백 공장이 아마 증설 가능성도 있어서 올해 이제 그 리오프닝 쪽에서도 실적이 받침되고 미국 쪽에 리오프닝의 핵심주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좀 아직 강하기 때문에 최대한 26,500원 아래 이하권에서 아래권에서 눌렸을 때 뭐 잡아보시고 목표가는 그 타겟 피해 10배 주면 45,000원 일단 나오고요. 내년 기준으로도 56,000원까지 2차 잡을 수 있고 트레이딩권에서는 앞선 매물자가 35,000원 정도니까 충분히 이제 매매도 가능하고 투자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성장과 저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JS 커퍼레이션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영 팀장님 관심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 펄어비스인데요. 일단 메타버스 시대